김하원 팀의 다음 참가자는 드디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서 온 만 18세 이병재라고 합니다. 오웨이. 저희가 사이퍼를 봤을 때요 1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린 사이퍼 보고 모두 다 반했어. 지금 무대 시작도 하기 전에 멘토분들이 지금 또다시 러브콜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이퍼 무대를 너무 인상 깊게 너무 잘 봐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떠세요? 안 떨려요? 잠도 못 자고 해서 긴장이 좀 되긴 해요. 오빠 귀 왜 이렇게 빠이게? 긴장했어. 네. 사진 찍어. 난 그냥 너이면 된다니까. 제가 오늘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한테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준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은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어보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라는 곡을 할 거예요. 이제 가사들에는 그냥 엄청 우울한 것들 그리고 안 좋은 일들 겪은 것들만 좀 그런 걸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에 비해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다. 내 누나 서울대 네, 많이 공부 잘하고 그래서 나 빼고 세상 좋은 사람이니까 보기 좋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제가 혼자 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죠. 저는 자퇴생인데 극과 극이잖아요. 누나랑 어떻게 두고 보면 그래서 좀 음악으로 빨리 잘 돼서 좀 더 떳떳한 아들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랑 같이 좀 학교 학생이 아닌데 10대이다 자퇴생들의 시점이나 그런 거에서도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위안들을 주고 싶어요. 제 위치는 압정역 7번 출구 도보 4분 정도 거리 지하방 대각선 방향에는 메스나 폴리스 웨트 거기 사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신호를 기다리며 바라보면 괜시리 허무한 느낌이 들고 여러 감정이 오가요? 그대들의 돈은 노력인가요? 집안인가요? 그걸 떠나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엄마들은 자퇴생인데 옆방에 서울대 누나는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생이 못나 보이고 아들이 못나 보이고 어디서 얘기 꺼내기도 쪽팔리신가요? 자퇴하 않고 견디 친구가 전교 몇 등을 했단 얘기들은 엄마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애매한 표정으로 제게 그 얘기를 했던 엄마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난 행복한데도 말야 혼자 자주 울어 분노를 삭히는 것도 말야 이제 더 이상 내를 보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무도 고마워.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손에 땀이 나고 갑자기 막 소름? 전율? 전 예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게 진짜 고등 래퍼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고등학생들의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걸 제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하는 듯한 가사인데 얼어붙게 되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의 힘든 감정이 슬픈 감정이 확 느껴지는데 감정이 고스란히 밀려오니까 울 뻔했어요 사실. 누나는 서울대인데 옆방에 자퇴한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냐 이 가사가 듣고 울음 참느라고 아 여기서 울음 팔린데 이러면서 저 병진 스토리 알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런 랩 못 써. 지금 그 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사였고 저 눈을 감고 들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진짜 그림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흘러 지나가는데 그냥 여기에 와닿는 게 너무 컸어요. 그냥 Touch my heart. 이제 김하온 팀의 마지막 참가자는 김하온. 귀여워. 맞아. 예사롭지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진리를 찾아 떠나 얻은 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예술을 하고 픈 만 18세 여행가 김하온입니다. 여행가. 아, 좋은 바이브.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면의 평화를 찾자라는 얘기인데요. 물 흐르는 소리에 랩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목탁 소리 나오고 막. 아. 반야심경에 다 랩하는 거야? 자, 모두 다시 떠나봅시다. Let's get!